레드코너의 김유정 선수, 아까도 경기를 출전했는데 이번에도 경기를 두 번째로 경기를 출전하게 됐습니다. 블루코너의 홍토선 선수는 손진호 관장님 제자죠? 여기 저랑 같이 해설을 하다가 지금 이쪽으로 지금 세컨을 보러 가셨는데 아까 경기를 좀 뛴 덕분에 김유정 선수가 좀 몸이 풀렸는지 살짝 초반 움직임이 좋습니다. 자, 홍태선 선수 거리를 재는 모습. 날카로운 로킥. 자, 바로 미드킬을 응수하는 김유정 선수. 홍태선 선수 굉장히 스텝이 활발합니다. 안타리. 홍태선 선수가 주짓수가 장기이기 때문에 지금 하이가드로 지금 김유정 선수의 어깨를 먹기 위해서 지금 다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자, 트라이앵글 들어갑니다. 트라이앵글. 김유정 선수 위기. 완벽하게 지금 점점 잠바 놓고 있습니다. 김유정 선수. 김유정 선수 저번 시합의 여파인지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살짝 체력이 지친 모습을 보인 거 보니까 아쉽습니다. 홍태선 선수는 역시 손진호 관장님의 그 제자분답게 바로 하이가드에서 트라이앵글 안바로 연결시키는 모습이 좋아요. 이번 경기는 1라운드 2분 7초 트라이앵글 안바에 관한 레프리스타 청코너 홍태선 선수의 승리입니다. 홍태선 선수 이번에 한번 올라 도약하는 모습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